아따 벗이 막 시끌사끌해서 와봤던만 한상 뜩 거의 체려놓고 만난 계기를 자시고 계시네요. 예, 물이 언제 담그고 먹고 꿀 맛겠다. 아주 맛있던지. 엎드려서 못 먹고. 옛날에는 버리돼지라고 버리나기 전에 돼지를 잡아가지고 한 집에 조금씩 이렇게 나눠서 가져갔어. 가져가가지고 국을 끓여가지고 잘 걸려. 돼지 비계 하나 국에 한 덩어리 걸리는 게. 잘 찍어봐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엄마가. 그냥 굶는 거 없어요. 굶는 거 찍지 마요. 오늘 우리 부락에서 막년회 해야 막년회. 막년회 사진만 자꾸 박아서 하고 뭐 드시도 안 하고. 우리도 입만 부끄럽구만. 아이, 감사합니다. 예. 아이고 매 우리 어매들이 여기저기서 막 싸주세분 덕에 그냥 배터지게 생겼네. 예. 자, 2019년에는 건강을 위하여 올해 접근 안 좋은 일일 낭은 요 술 한 잔에 겨우니 냉게 부르셔요. 이 여튼 술은 술이다. 술은 술이다. 오늘 해는 잘 넘어갔다. 그렇게 재미있게 노래 한번 하시오. 아이 좋아라. 저리 가도 좋고 저리 가도 좋은 날, 인자는 기쁨으로 가득 찬 인생. 덩실덩실 신바람이 절로 나는 뒤로 마실 가요. 함양은 지리산 자락이라서 그런가 공기고 사람이고 다 좋아요. 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봐요. 아, 방송국에서 온 사람이에요. 남해 갖고 내가 잡아 갈라고. 요 많은 나무로 어머니가 다 하신 거예요? 예. 할 사람이 있어야지. 아, 영감님이 안 계세요? 예, 나 혼자 있어요. 아이고. 너 언제 이렇게 다 하셨대? 이건 한때 뭐 작년 재작년에도 하고, 예, 이건 이제 오래 하고. 영감님 몸이 야그세갖고 일을 하나도 못 하신 게 새각시 때부터 이때까 나무 오는 것은 다 오산덩모가 치었답니다. 그나 따라간다 이거 참. 옆집 할머니가 저래 애몽도 끊어준다고 저래 뜨고 오네. 아, 안녕하세요. 아, 옆집 어머니세요? 예. 아, 나무 이제 끌어다 주신 거예요? 아이고. 어머니가 고생하셨네. 나무를 많이 해갖고 안 그래. 전에 이구댕일 때도 나무를 꼭 두루댕이는데 내가 미쳐 마음 또 많이 쪄져. 아. 탁탁탁 낯질 잘한 게. 두 분이서 오랜 단짝이시란디요. 서떡은 이제 일손 놓아버렸는데도 오산떡이랑 꼭 여러 개 딱 붙어댕기신다네요. 우리는 시집 오고 이적지 저 아래 살다가 같이 살다가 또 이리 우리가 이사로 온 게 또 얘도 이사로 오고 그랬어요. 시집 오고부터 이제까지 같이 살. 영감님보다 더 오래된 사이. 너 있나 봐. 여기 와. 여기 있나 봐. 와. 있나 봐. 있나 봐. 와 와. 아이고 자 이 늙은 할머니 많게라. 사진 찍어드려요? 야. 예. 말 찍어.
자, 하나 둘 셋 할 테니까 김치 하세요. 네. 자, 하나 둘 셋. 김치. 아이, 근데 두 분이 동물아서 그런가 떡 닮으셨네요. 두 분 우정이 거진 60년 차란디요. 언제나 저태 있으면서 서로 의지가 되어놓은 게 그냥 한 집 식구맹이라네요. 자, 근데 다섯 많이 먹어. 항상 이렇게 많이 챙겨주세요? 예. 우리 둘이 성격한 것만 더 생겨. 뭐 성격하는 멀리 있지만은. 더 생각하세요? 나 평상. 오산떡이 나이 많은 영감님한테 시집와갖고 혼자서 살림 꾸리면서 고상한 역사를 저태서 다 지켜보셨답니다. 고상은 말도 못하지 뭐 돈 버는데 손발이 뭐 약간 어떻게 했어. 지금 손도 봐요. 손도 차려봐. 마디가 이리 일을 많이 해서 툭툭 부거졌어 이리. 보면 짠하시겠어요. 영감님 난 잡아준 손을 새한테 잡아주네. 정말로. 이제 없은 게 우리도 아무도 없은 게 둘인 게. 둘이 그래서 의지를 하지 뭐. 아무 게나 다 잡아. 굳이 말로 다 의지 안 해도 서로가 내 고상인 것마냥 알아준 게 시상 둘도 없는 소중한 사람이제라니. 같이 사다가 우리 또 같이 땡기다가 우리가 그저게 해. 그래. 또 같이 땡기다가. 아픈 데 없이 살아. 아프지 말고. 제발 동생만 믿고 살아 나나이. 나도 그래야 나도 마찬가지. 진정한 친구 한 명만 있어도 좋은 인생이란디. 두 분 참말로 큰 복 타셨네요. 안녕하세요. 어디 가시는 길이세요? 네, 우리 종이한테 가요. 예? 종이 하는데. 뭐 큰 행사예요? 야, 우리 대종조. 아, 저도 한번 따라가봐도 될까요? 따라가셔도 되죠. 저주 성남제. 아, 제사 지내는 거예요? 제사, 네, 뭐 이제 일이 뭐든 1년에 쓴 거 회기하고. 아, 그런 게요. 따라가셔도 돼요. 예. 요 마을이 장씨 집안 집성촌인데요. 1년 중 제일로 큰 행사라 집안 사람들 다 못했게 더 준비하러 시방 가신답니다. 어서 와요. 누가? 이거 일하는 양반. 안녕하세요. 방송국에서 들어왔어요. 안녕하세요. 어디서 오셨어요? 시대한테. 예. 예. 광주 방송국에서 왔어요. 아, 예. 광주 방송국에서 왔는 거래. 예. 오늘 여기 큰 행사했다면서요. 예? 아, 우리 대종종 우리 장신에서 종종해 모아요. 그래서 모여서 오늘 또 음식도 하시고 점심도 해먹고 술도 한잔하고. 우리 할아버지도 택이라요. 조상님이 계셨은 게 그 밑으로 자손들이 생기고 여러 개 음리들이 와서 새로 인연도 맺어지고 요 맛깔난 음석도 차릴 수 있는 거이지요. 이. 뭘 걸게 많이 하셨어요? 그래 많이 잘 먹지. 많이 해야 걸게 해야 모처럼 맞네. 모든 뭐 하는데 그래도 집안 사람들이 복닥복닥하니 일하고 못할 수 있는 것도 뒤에서 고상하신 우리 어머니들 덕에 가능한 거이지요. 식사하십시오. 식사하시고 하세요. 시방이라고 한 끈에 맞대고 식사를 들지만은 옛날에는 집안 어른을 하늘로 알던 때라 여자들 살기가 참 팍팍했제라니.
옛날에 양반 찬이라고 밥도 안 먹고 그냥 가고 뭐 옛날에는 뭐. 지금은 이제 이리 와서 밥 같이 먹고 뭐 그러지 뭐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살았는 것이 그지 뭐 말도 못 하고 살았지 지금은 그래도 뭐 무슨 얘기도 하지만 전에는 뭐 그런 뭐 어른들 앞에 말 한마디 할 수가 있나 뭐 막 뭐 이래 가라 하면 이래 가고 저리 가라 하면 저리 가고 그 어머니 제일 욕 바닥한테 여기 어머니가요? 여기 가운데 아 7층에 어른이고 살면 없지 아무것도 한 끼야 아니 무섭지 우리 할아버지가 얼마나 무서운데 말도 막이 무섭다 어떻게 무서워 어떻게 무서워 막 머락하고 머락하면 막 시험이 꼬끄다 해갖고 막 난리 지고 막 바가치니고 막 꼬쟁이 다 집어댄지고 막 그럼 동부어르신 안 무서우셨어요? 안 무서웠어요. 안 무서웠어요? 안 무서운 게 살았지. 이제 영감이면 막아도 깨둥깨둥해. 집안 막 잘해줘요. 할머니 아프다 하지 말라고 하고. 커피도 끓여주고. 커피도 끓여주고. 막. 우리들 가면 막 끓여주고 그래요. 시부모의 시조부모 가장 다 모시고 고상한 것을 동복 양반이 알아주고 위해준께 이때가량 잘 살아올 수 있었다네요. 사람 땀시 힘들다가도 또 사람 덕으로 개안해지고 울고 웃음서 고로게 세월이 냉과지더랍니다. 내가 시집 와갖고 제일 동네에서 무서운 할아버지 모시고 사는데 또 좋은 제일 좋은 남편을 얻어갖고 잘 살았어. 그래서 잘 살았어. 지금은 행복해요.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 잘해줘서. 한꺼에 고상 들어줄 사람이 있은 게 인자부터는 행복만 있을 거예요. 왔다 후끈후끈이 뭔 훈짐이 가득 어네요 이 찜질방 데리가라 이거 다 무엇이랍니까? 아 이게 시래기 무 시래기 삶아갖고 해간에 또 드시라고 좀 갖다 주고 조금씩 그 뭐 어른들 드시니까 한 개 주고 싶어서 또 주고 그러지 요 동네에서 제일 젊은 부산떡인데요. 항시 어르신들을 뭐냐 생각하고 뭐이든지 잘 나눈다고 호가 났다니요. 아니 이거 좀 뿌듯하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자기 집에 없는 거. 내 거 좀 놓아주면 마음이 후원하고 좋아. 그게 정이지 뭐 정. 이렇게 살아도 마음은 부자라고. 마음은 부자라 내가. 그 차 갖고 왔어요. 예. 한 두 개 봉탈이 이어줄까 싶어서. 아이고 아니에요 언니. 큰 것도 이랬다. 언니 다 주시면은 어머니 모자 쓰세요. 아이고 참말로. 오시니까 이래 더 드리지. 내가 뭐 그런 택배로 붙여줄 수는 없고. 아이고. 맛있게 드십시오. 아이 감사합니다 어머니. 예. 잘 먹겠습니다. 예. 어 무거워. 뭘 그거 갖고 힘들어. 27 파릿파릿한 도시 처녀가 시골 청각을 만나고 또 촌으로 시집와갖고 이때가장 삼성 나눌수라 불어나는 인정을 배우셨답니다. 아, 우리 서방님 좋아가지고 선보고 선을 봤는데 아이고 또 그거 하면 함성이 났다나 내 몸 만나 결혼했다면 내 몸 만나갖고 서방님이 좋아가지고 뭐가 그렇게 마음에 드셨을까요? 글쎄요 그게 사랑인가 봐 그냥 안 먹어도 배가 부르고 그 당시만 해도 그렇더라니까요 이 연양반이 부산떡 서방님인 같구만이라 안녕하세요 부산 양반 남하고 오세요? 네. 아이고. 많은 데 걸 찍었어요. 아, 이,
방송국에서 왔어요. 광주방송. 예. 이 많은 걸 혼자 다 가지고 오셨어요. 너무 보일라고 했으면 깨나. 너무 많아. 부산 양반은 작년 그렇게 큰 수술을 하셔서 아직 몸이 원만치 않으시단디요. 원체 부지런하시는 게 이라고 운동 삼아 일을 계속 하신답니다. 어머니는 어르신 만나가지고 참 행복하시대요. 뭐 그리 뭐 행복할까. 어르신이 쑥스러워 하시네. 예. 그래 속마음은 안 그래 막 좋은 좋다는 뜻이에요. 좋다는 뜻. 그래 표현하는 게. 너 항상 수고한다 그 소리는 해요. 못 가다가 한 번씩 고생한다. 그 사과 그거 하는 거. 큰 욕심 없이 소박하니 이라고 큰 탈 없이 지내는 것만으로도 매 순간 순간이 감사하시답니다. 좋은 날만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나쁜 거는 뭐 접어두고. 그래도 좋은 날이 많잖아 살아가면서. 항상 그렇잖아요. 안 그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 옆에 항상 건강하게 있어만 주면 그게 행복이에요. 아이고 그러지요. 당신 곁에서 행복을 찾으면서 사는 거이 진짜로 행복한 인생이겠지요. 낯선이도 따뜻한 미소로 언제나 반갑게 맞아주시고 올 한해도 어김없이 당신 자리를 지키면서 묵묵히 세상을 일궈내신 어르신들 그 덕에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있는 거이지요. 명년 기해년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